뇌조화 피부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순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메트리컬 띵킹은 근대화 과정에서 단단해진 그 non symmetrical thinking을 전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칼라지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획적인 공생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일을 어떻게 같이 하고 지역 공동체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모든 걸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부작용을 수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걸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AP는 이 지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개발이 확정이 됐고 3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고 더욱더 도시의 연장으로서 유원지가 간다 그럴 때 아트 프로젝트가 거기다 어떻게 밸런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뭐 unbalanced balance 혹은 keeping the balance 뭐 이런 타이틀을 정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예술이 어떻게 도시계획 및 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실험 및 아트 폴리스에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일단은 하면서도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관계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미술 안으로 들어오면 건축물 1% 미술 장식품 제도, 조각공원, 국제비엔날레 등의 소모적이고 진부한 관행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지속적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취지였습니다. 이건 첫 번째가 이제 건축 적용 예술 디자인의 창조적 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구 혹은 장치를 장치 마련이 심판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과 자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해내는 행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배려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정지 그리고 휴식의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모든 것이 다 예술적인 어떤 디자인인데 사실은 예술 너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담고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공공시설물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영역을 이제 10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10이라는 것은 가장 큰 크고 위대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구간을 나눠가지고요. 그 각 영역을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Purified Earth, 그래서 극락정토, 유토피아 이것이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finally 우리는 안양에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토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28개국에서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12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런 유원지 프로젝트에 알바로 시자, MBRTV, 비토 아쿠치 스튜디오 등 뭐 안드레아 브란치, 일본의 켄고 쿠마, 뭐 프란체스코 트라부코, 밀라노의 유명한 디자이너죠. 뭐 장 릭 빌무스라든지 또는 독일의 헤르만 마이어 노이슈타트, 볼프강 빈트,
뭐 이런 많은 그 지명도가 아주 아주 높은 건축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산타크루스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왜냐면 시간도 작고 예산도 적고 그러고 아주 아주 적은 피를 주고 대단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기꺼이 참여를 했고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150채의 그 무허가 건물 디자인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막 이런 건축가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의 건축사들이 단체로 스크럼을 짜고 반대를 해서 이것이 사실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됐으면은 사실은 건축의 사회적인 운동,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것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을 뻔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퍼머넌트 워크뿐만이 아니라 템포러리 전시 이벤트에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이미 지어진 그런 집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폴리형의 구조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비디오 또 미디어 전시도 또 동시에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제 템포러리 워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믹스 미디어, 필름 앤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워크숍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됐죠. 이 모든 것이 6개월에서 7개월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스피드를 좋아하죠. 그래서 IT 강국이 됐는데 하여튼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AP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랜드마크 네, 조그만 타워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안내인들의 공간, 이 공원을 관리하는 안내인들의 공간으로 쓰려고 사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인터넷도 되고 다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가로 세로 1m짜리 조그만 공간을 가지고 디자인한 건데 이것을 더 넓혀가지고 한국에서는 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